경우는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걷고 상대방을 공황 상태로 만드는 무술이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다람쥐! 사부님, 오늘 검술매워요. 검술 어떻게 배워야 돼? 야, 검술매워요! 뭐하는 게? 죄송합니다, 다람쥐. 옛말에 이르기를 사공이 많으면 베베베베베베 원초 펑킬러 베베베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속담 꺾기다. 속담 꺾기? 몸이 건조한 속담에 까불이를 넣은 거지. 사부님 근데 싸우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맞아. 지금 불난 집에 부체인 체인 체인지 에너지를 만들어 체인 체인 체인지 아주 잘했어. 가르친 보람이 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저씨. 역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파리 피포 시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유치하게. 에이? 자꾸 이러시면 국물도 없어요. 뭐라고? 진짜 국회의사당? 어?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우와 대체 지금 뭐들 하신 겁니까? 이렇게 유치하게 해수강? 해수강? 뭐라고? 정말 이렇게 유치하게 해수 강호동? 강호동? 강호동 왜 얘기하냐? 존경하는 강호동 선배님이 컴백하신다는데 새 프로그램에 혹시나 해서 에이그 강호동 너희 녀석! 너는 김준호 라인 아니었냐? 웃기고 있네. 강호동! 강호동! 무릎팍! 이게 바로 거기다다! 오늘의 가르침이다. 소풍 꺾기 헤드셋! 헤드셋! 음악을 들으면서 이 헤드셋으로 꺾어보거라. 어?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 사부님 좀 씻으세요. 아우 냄새. 내가 지금 더러워서 못하는 것 아니야? 네. 그렇다면 샤워해야지. 오! 우와! 잘 꺾었다! 어딜 봐, 재수없어. 왜 때려요? 사부님을 제가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꺾을 수 있는 박태환 아이예? 아닙니다. 배트맨의 악당! 아이고, 배트맨! 안 되겠다! 민재 공격이다! 민재야! 비키니!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이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맞다! 이게 바로 꺾이더다!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아니, 멍청한 녀석들! 안 되겠다, 스포츠 꺾이들! 뭐, 스포츠 꺾! 잘 봐라! 이 동작이 뭔지 맞춰봐라! 아니, 트루지! 리본 세주! 화장실, 화장실! 못 간다! 못 간다! 잘 꺾었다! 오늘 습격이다! 이거? 이거는 하키? 하키! 아! 어떠냐? 더러운 녀석! 짜다! 반인반마 켄타우로스로 변신! 켄타우로스 변신! 반인반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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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 잘 잡아! 위험해! 자, 파리 반만! 파리 반만! 정말 유치하지? 유치하다! 유치하다고? 그럼 날개를 보여주마! 날개! 날개 함께! 그래! 날개! 날개 빨리 해라! 날개! 날개 날아라! 자, 반인반마 공격! 반인반마 에이 못된 놈! 예! 나 잡아봐라! 이 녀석이! 반인반마를 뭘 반마! 우리가 이겼다! 얘들아, 어서 자야지. 엄마, 어젯밤에 뒷산에 있는 동굴에 갔었거든요. 거길 왜 갔어? 죄송해요. 근데 거기에서 수백 마리의 박쥐들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 후로 연기리가... 연기리가! 연기리가 왜?
너 왜 이래? 박쥐 양용이 씌인 거야? 도대체 너 왜 이래? 개인기 앉아! 엄마, 요즘 우리 동네에 어떤 음산한 기운을 가진 남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대요. 이 시간에 누구지? 계십니까? 누구세요? 지나가는 나그네 엄마. 밤이 깊어 차가 끊겨 그러는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내 사례는 두둑히 챙겨주겠어. 그 돈으로 택시를 타시오. 아, 학생도 타는데. 너희들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니? 예? 불의 악령과 사악한 기운이 만나 무시무시한 불이 붙는다고 하더구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악령들이 얼씬도 못한대요. 엄마, 지갑 좀 주세요. 지갑? 제 사진 넣어드릴게요. 이제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고맙구나. 그럼 우리 남이 예쁜 사진 좀 볼까? 네. 악한 기운! 사진 빼! 사진 빼! 엄마, 이 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마사를 부르기로 했단다. 오셨군요. 저희 집에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 맞죠? 걱정 마십시오. 이 성수를 정시에 맞춰서 뿌리면 악령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시간 3, 2, 1. 오, 이런 모제. 어, 이거 뭐지? 어, 찍찍해. 어, 악령이 내 몸에 붙었다. 저리 가. 저리 가. 자리 잡으면 되겠네. 여기 자리 잡으면 되겠네. 아, 빨리 와. 아, 아유. 좋다. 아이고, 이렇게 한강만 나와도 그냥 시원하고 완전 좋네 진짜. 아, 야, 몸이 벌써 가뿐하잖아 한강만 나와도. 에, 좋다, 좋다. 여보, 어. 나 자기 주려고 어. 자기 좋아하는 통닭도 싸왔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 센스 만점이네 그냥. 아, 이거 치킨에 술 한잔 하면 딱 좋은데 그냥.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 어, 진짜? 내 입술. 나 술 끊었어, 술 끊었어. 아유, 갑자기 피곤해지네. 아유, 짜증나. 어머니. 아, 여기 좋구나. 아, 좋다. 뭐 나올까 좋네 여기. 너는 고3이 공부하니까 또 왜 나왔어? 아, 바람 쐬러 나왔어요. 바람 쐬러? 예. 시험 꼴찌한 놈이. 아이고 참,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엄마요. 아우, 피곤해. 아뭐 맞는 말 하는구만. 뭐. 아, 왜 이렇게 공부 갔다가 스트레스를 줘? 아이고, 아들 공부 못 해도 그냥 무조건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역시 우리 아버지 최고라니까. 그래, 아버지, 어. 아들님이 공부 열심히 하게. 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 목이 말라가지고. 아유, 그게 뭐 어렵냐. 자, 이거 자전거 타고 예. 저희 편의점 가서 사와. 그냥 걸어갔다 올게요. 에헤이. 누가 빨리 갔다 와야지. 어, 타면 되지, 남자 이름. 아, 그래, 뭐, 타면 금방 갔다 오면 되지. 이거 하나 못하나, 뭐. 이거 하나 못하나, 뭐. 괜찮아, 겁먹지 마. 겁먹지 마. 빨리 가, 빨리. 겁먹지 마, 나만 믿어. 아이스크림 좀 먹자. 야, 아이고. 꽉 잡아라. 꽉 잡아라, 그래. 갔네, 갔어. 아유, 좋다.
야, 너 왜 안 사와? 안 먹을래요. 아우, 싱거운 소식도 먹자 그래 놓고. 야, 그러면은 네. 아빠랑 한강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축구 한 게임 할까? 아, 어? 아버지 축구는 저한테 안 되죠. 아빠 조기 축구 회장이야 아직도. 아, 맞아. 말도 안 돼. 무시하는 것 봐. 나를 무시하는 거 봐. 아버지 네. 올림픽 축구 대표팀 김보경 선수. 어떻게 멀리 있어. 저기요. 아, 예. 진짜 축구 선수 김보경 선수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 감독 저기 저기 네. 저희 축구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같이 한 게임만 해주면 영광을 축구요? 어떻게 좀 어떻게 상대가 안 되실 텐데? 오오오오 이야 자연스럽다. 야 여유 있다. 아, 우리도 뭐 실력 만만치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맞아. 자 갑니다. 예. 오자자. 여보 내가 막을게. 어 빈틈이 없네. 안돼 안돼. 아이 저기 제가 팬이거든요. 네. 아, 갑자기 피곤하다. 집에 가야겠다. 왜 가? 아유, 시원하다. 뭐 하는 거야, 진짜 용감이다. 그냥. 아, 아버지. 아, 저 힘 다 풀렸어요. 이제 집에 가요, 이제. 에이, 그래. 잠깐만. 할아버지 오면 같이 가야지. 아직 안 오셨어요? 아니, 걸음이 느린 거 어떻게. 아버지, 어디쯤 오셨어요, 어디쯤? 거의 다 왔다! 금방 간다! 이곳에서 집에 있겠다! 굳이 끌고 나와가지고 이상할 수 없는 것 같아. 아유, 겨우 다 왔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죠. 못 가. 에? 힘들어서 난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아유 가셔야죠. 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 저 이봐, 아가씨, 아가씨. 네? 꺼져. 들어와 평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마저 함락이 되고 감수성 병사들은 도망길에 올랐으니 전하, 이것이 바로 대갈공명이 알려준 바로 그곳이옵니다. 여긴 도대체 어디란 말이야? 이것은 바로 여성성이옵니다. 여성성? 전하! 오! 전하 오셨사옵니까, 전하? 아니, 복장이 왜 이러시오? 이곳 여성성의 전통 의상이옵니다. 정말 아름답소. 아무지 마시오. 그나저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거요? 여기 국경일이요. 그렇사옵니다. 이곳 여성성의 국경일인 바겐세일리오입니다. 바겐세일리 국경일이요? 아니, 저기 발빠른 말은 적토마요. 아니옵니다. 저건 바겐세일이 되면 적토마보다 빨라지는 아줌마이옵니다. 빠르다. 많이 실시하고. 전하, 이곳 여성성에서는 이 부키라는 꽃을 던져받으면 6개월 안에 혼인을 올릴 수 있다 하옵니다. 혼인을? 받아보시지. 결혼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여기 여기. 이걸 왜 나한테. 아유 죽서서 개좋네. 아니 너 이참에 장가 아니 시집 너 어디 갈래요? 옛날로 돌아갈래요. 예이 전하! 전하 이곳 여성성에는 아주 특이한 동물들이 산다고 하옵니다. 특이한 동물? 예 바로 이 동물이옵니다. 자 이게 무엇이요? 예 그 브라운이란 동물이온데. 브라운이? 예 그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듣사옵니다. 잘 보시지요. 브라운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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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안 듣사옵니다. 자, 신기하군요. 브라운이 먹어! 먹어! 오랑캐다! 아니, 어째! 대령! 대령! 혼자 뭘 어쩌겠다는 거냐? 내가 혼자 왔을 것 같으냐? 뭐니? 얘들아!
최초가 감수왕 하이엘로 어떤 문제 어떤 프라브럼 때문에 내가 여기 뭐 이게 웬일이야 여기 옛날에 뭐야 여기 왔지 내가 여기 네가 여성성의 성주냐 뭐? 너 어서 반말이야 나 정여사야 너 어? 감히 나를 능멸해! 뭐야? 사양을 맹해래! 어머, 여기까지 온 누나! 어머, 왜 이래? 자, 사양을 바꿔라! 어머, 잠깐만, 나 감수왕 수왕이 오빠! 나 죽기 전에 나 딱 한마디만 할게나 죽기 전에 말해보시오! 바꿔줘! 뭐라고? 그 사양 바꿔달라고! 사양이 거기서 거기서 뭘 바꿔줘!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무슨 이유인데? 써! 다 써, 사약은. 이건 써도 너무 써. 바꿔줘! 야, 진짜 왜 우리 코너에서 니네 코너 유행어를 하고 있어? 이게 대세잖아, 너 몰라? 대세 이게. 야, 대세 유행어가 뭔지 알아? 뭔데? 에이, 전화! 이게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백만 대군 불러왔어! 백만 대군? 백만 대군 끝나, 너! 백만 대군 불러라 그래! 백만 대군! 빨리! 혹시 안 왔지? 야.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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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태호야. 혜성아! 니네 몇 기야? 23기. 모자 벗어. 야, 니네 몇 년 차야? 5년 차. 야, 5년 차인데 벌써 여장을 해. 여장하면 끝이야. 이건 한 10년 차, 20년 차 때 하는 거라고. 뭐 나중에 빵이 벗고 개그할래? 야. 너 나 들으라고 그러니 그냥? 전하! 여장하고 끝장난 오랑 캐들을 잡아 싸웁니다! 백성들의 승접을 하는 불황으로 내라! 할머니 정말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 대접 잘하자. 알았지? 알았어요. 그래. 동윤아! 동윤이가! 동윤아! 동윤이가 갑자기 이렇게 형은 괜찮아. 야. 뭐 이렇게 놀래. 야, 내가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 아, 그래? 어.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다행이지. 아유, 어쩌다 이게 할머니가 또. 아유,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갖고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셨어. 호상이야. 아, 그래. 축하한다. 진짜 안 됐다. 진짜 근데 내가 급하게 온다고. 아, 옷이. 그러네, 옷이 너무 화려한. 그 외투만 벗고 있어. 안에는 까만 걸 입고 왔는데. 그래, 까만 거 입었으니까 괜찮지. 이걸 벗어야 되나? 그래, 벗고 있어 괜찮아. 이거가. 해고를. 안 돼. 야, 그냥 아예 다 벗고 있어. 벗고 있을게. 동현아, 우리가 너무 급하게 오냐고 그 축의금을 안 갖고 왔다. 축의금이 아니라 조의금. 진짜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 축하합니다. 아니, 보기 좋다. 아니, 뭐라고? 아이고, 나 진짜 좀 그래줘야 미안하다. 그래, 야, 아무튼 이렇게 뭐 연락도 안 했는데 찾아와줘서 고맙고 그래. 들어들 가봐 고맙다. 그래 고맙다 진짜로. 근데 저 이거 착한 애들이야. 네. 많이 오셨는데. 근데. 얘기해봐 그래. 한번. 그래. 왜들? 우리가 밥을 안.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었네. 야 앉아. 미안하다. 그래. 축의금도 안는데 문제. 아니 축의금 아니라. 아유 진짜. 빨리 먹고 갈게. 그래 빨리 먹고. 그래. 야 여기. 아우 내가 정신이 고맙다, 없었다. 진짜. 아 그래. 그래. 그래 잘 먹게. 몸 많이 먹어. 빨리 먹자. 자. 그래도 뭐 힘내고. 예. 그래. 예, 근데 저 좋은 데 가셨겠지. 왜? 저기 이름 전 좀 더 주면 안 돼? 아 그래. 아우 미안하다.
더 쉽게. 동태전만 좀. 동태전. 자, 여기. 저 근데 육개장. 왜? 더 줄까? 좀 짜다. 그냥 가. 아, 야, 야. 그냥 먹어라, 그래. 그냥. 야, 좀 밥이 넘어가, 지금! 그래. 동현아, 우리 기분 좋으니까 술이나. 그래, 야. 그래. 어? 위로할 거면 술에 먹어. 그래. 그럼 내 술. 아니, 아니, 앉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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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아, 저기, 저 사장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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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장님. 왜 저, 아니, 진짜 노르비. 우리 친척. 아, 아니. 그래. 소주 한 병만 먹고. 아, 내가 먹고. 그래. 야. 그래도 와줘서 고맙는데. 어, 그래. 자, 한 잔씩 받아. 그래. 그럼 금방. 그래. 힘내. 그래. 괜찮아. 어머니도. 좋은데 가셨겠지. 자, 먹고. 그래. 자, 위하여! 아이, 뭐 위하여! 위하여! 에이, 진짜 너, 위하여! 어? 그래, 야, 한 잔씩 해. 어. 그래. 야, 너도 마셔. 아, 나 차가졌어. 이런 데 마시는 거야, 원래. 안 먹는다고 차가졌다고. 마시는 거야. 야. 시끄럽게 뭐하냐, 왜 그래. 마시라고! 그래, 좀 마셔라, 야. 친구가 좋은데 뭐 하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있어 왜 성화 흑기사 뭘 흑기사야 아니지 야, 지금 야 이럴 거면 그냥 가라 아, 왜 진짜 아, 그래, 진짜 속상하다 아, 왜 야, 그러냐 위로 좀 해줘 그냥 위로 좀 에이. 그래 마 힘내 마 너가 어 이러고 있지 마 너보다 더 인마 어 뭐 어? 못한 손자도 많아 어 야, 내가 아는 놈 중에 인마 어 뭐 할머니가 어 억어서 키웠는데 어 그래. 친구들하고 쳐논이라고 말이야 어 뭐야 할머니 인정도 못 보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도 있어 그게 나잖아 너... 나... 아닌데 그게 나랑 클럽 간 놈이야 같이 갔잖아 클럽 너, 가 야 아, 어, 아, 진짜 그냥 들어가 뭐 바쁜 내가, 일 없냐 그냥 가라 내일 또 내가 또 면접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볼게 면접 아, 그래, 면접이 가라. 있었어 어 그래 근데 왜? 그거를 어떻게? 저기 근데 면 하자. 저 이제 무섭다 이제. 그럼 뭔데? 정장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야. 아 고맙다 친구야 지금. 그냥 가. 아 나 진짜. 씨. 아이고 문제야 니는 의외 된 게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이 마을을 떠난다 가노 예 봐라 여기 와서 마을 한번 내다봐라 다 보이지 어? 저 봐라 니 친구 영식이는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노 저 봐라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뜨거운 땡볕에 일하고 있으니까네 얼른 달려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저 옆에서 썬텐하는 거 봐라 저 봐라 저거 어? 저 기발매한테 오일 발라달라고 하는 거 봐라 저 봐라 어? 기발매 뭣도 모르고 오일 발라주다가 영식이 복근 만지더니 씩 웃는 거 봐라 저 봐라 저거 어? 어? 나, 아니 저러다가 둘이 그냥 어머 죽이네 어르신 이런 말이 뭐가 살기 좋습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아이고 문제야 니는 위에 하나밖에 못 보노 니는 그래서 문제다 문제야 아,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 사고뭉치 류정남이 닌 요 또 웬일이고? 저 세 사람 다 되십니다 어르신 지한테 막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가수가 됐깁니다 어르신요 저 정도 실력이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잘할 것 같지 않다 어르신 어르신은 제 노래 실력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김건모 모장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 한번 보십시오 하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재량해 이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가 않다 어르신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왜 맨날 나한테 뭘 하십니까? 어르신은요 주위에 사람도 없이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방금 뭐라 니 나한테 방금 뭐라 했노?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 겁니다 반사 어르신 어르신 정당한테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문제야 니는 왜 하나밖에 못 보노? 니는 그래서 문제다 문제야 어? 내 정남이 저놈아 잘 안다 어? 저놈아가 얼마나 순수한 놈이고 어? 저 봐라 어? 지금도 가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면서 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내면서 헌금통 들고 나르는 거 봐라 저거 어?
어, 저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얼마인지 세르고 있다 지금. 어, 저 왔다 저 돈이 얼마고? 1, 10, 100, 1000, 1500원 아이가 저 봐라. 어? 저 봐라 정남이 실망해가지고 주저앉은 거 봐라 저. 어? 정남이 저 뒤에서 기말매 나타나가지고 위로해준답시고 어?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오일 발라주는 거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어? 왔다 기말매 오일 집착 죽이라. 어르신 이런 황당한 말이 대체 뭐가 살기 좋다는 겁니까? 저기 또 바보 명훈이 옵니다. 이놈아 명훈이가 위에 바보고 저래 착한 아를 놔둬놓고. 어? 어르신 뭐,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명호이 왔네. 이거 우연 일이고. 예, 배달 일하다가 너무 더워서 개울에서 좀 씻고 가려고요. 아이고 그래 일을 할 때는 좀 쉬엄쉬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 시원하게 씻고 가래. 어? 예 어르신. 아유 문제야. 저래 착한 아를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 아를 놔두는 거. 우리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아이고 우리 명호이 세수하나. 예 그래 깨끗하게 세수래 이놈아.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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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아이고 우리 명호이 머리 감네. 예 그래 빡빡 깎아래. 그래 이래 시원하게 깎아야지 더운 날에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저 시원하게 씻어. 어르신 어르신. 아이고 우리 명호이 명호이 이제 선크림 바르네. 예 아이고 선크림 바르니까 얼굴이 더 뽀얘졌대. 예 기억 바래. 예 그래. 오늘 뮤직뱅크 보러 고고씽 알지? 이따 봐. 아, 신난다. 장군아 배꼽 인사해야지. 배꼽아 안녕. 뭐야 이 바보야 저리 가. 진짜 짜증나게. 야 김종훈 널 상습 절도형으로 체포한다. 뭐야 당신들 뭐야. 나는 마포경찰서 강력 2반 김장군 형사다. 난 영등포경찰서 강력 3반 이성동 반장이다. 김 형사 김종훈 내가 데려간다. 안됩니다. 제 얘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얘 잡으려고 3년 동안 동네 바보로 살았어요. 동네 바보 3년? 난 여고생으로 5년 동안 살았어. 너 여자랑 통화하면서 5시간 수다 떨어봤냐? 아니 그게 뭐 어째서요?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지. 말이 너무 많아. 바보 장군이다. 장군이는 바보래요. 바보래요. 장군아 네가 요즘 너무 허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의 물약까지 왔다. 와 이거 마셔봐. 고맙습니다. 이거 마시면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낀대. 야! 어, 이거 한번 부셔봐. 야! 야! 안 아프다! 한번더안 아프다! 장군이 천하무적이다! 뻔히 아플 줄 알면서도 이건 안 아프다 이건 안 아프다 하고 때린데 또 때려봤어요. 아 학생 학생 아 학생 아 기 좀 물어보겠는데 우체국이 어디 있지? 아 우체국 바로 뒤에 있어요. 아 우체국 저쪽 가면 여기 있지. 별 볼 것도 없는데 놀래는 척하면서 소리 질러봤냐? 목이 너무 아파. 정훈이 내가 데려간다. 안 됩니다. 제가 데려갈 거. 내가 데려간다고? 안 돼요. 내가 데려간다. 안 됩니다. 그만. 김정훈 내가 데려간다. 뭐야? 나 강남 경찰서장 박영진이야. 나 김정은 잡으려고 지난 7년간 오줌 싸는 동상으로 살아왔어. 중상! 김정은 내가 데려간다. 아, 서장님! 이반자! 예? 너 7년 동안 오줌 싸봤어. 예? 안 끊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하루에 물을 20리터씩이나 마셔. 김정은 내가 데려간다. 아, 서장님 저도... 김영사! 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 동네 아줌마들이야! 에? 아들 낳는다고 자꾸 맞춰! 김정은 내가 데려간다! 김정은 널 체포한다! 왜 안 가세요? 안 끊겨! 에?
형님은 왕이다. 오늘도 열심히 하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제품을 하나 사갔는데 뭔가 좀 이상이 있어서 좀 밖으로 왔어요. 어, 그러셨어요? 네. 제품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 이거 워러스. 아, 물을 드셨네요, 이거를. 아니, 좀 마셔보니까 이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아무 맛도 안 나. 예? 아무 맛도 안 난다고. 이게 원래 물이 아무 맛이 안 나거든요. 물은 원래 맛이 안 나는 거 알죠? 예. 근데 이걸 안 놔도 너무 안 나. 왜 예. 물을 이렇게 아무 맛도 없게 만들어놨을까? 이거 왜 물을 사 먹지? 그냥 수돗물 마시지. 이거 바꿔줘. 이게 개봉을 하신 거라 저희가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 못 바꿔줘? 예. 네가 아무 맛이 안 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나 본데. 좋아, 너 오늘부터 너 아무 맛도 못 느끼게 입맛 뚝 떨어지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너 아니, 왜? 어? 저거 뭐지 저거? 아, 저... 어머! 어머 나 왜 밀쳐? 아니... 어 나 너 왜 밀쳤어? 아니 나 너무 지금 불쾌해 나 지금. 아, 너 마음이 오면 너 끝났어.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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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잘 먹었니? 마미 기다려! 하이 헬로? 어? 정 여사님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프로블럼 때문에 내가 여기 물 파는데 워터 파는데 워터 W 이렇게 쓰는 거 여기 왔지? 왜 그러지? 아 따님이 이 물을 어머 물! 어머 웬일이야! 어머 물만 생각해도 어 무서워! 어우 트라우마! 바꿔줘! 이게 저희가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드신 거기 때문에. 나 정 여사야! 내가 여기서 워터를 얼마나 많이 사갔니? 바꿔줘! 이게 또 개봉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맛이 안 난다고 해서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고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심하렴. 예? 심하렵다고. 이게 물을 많이 드시면 원래 알지! 예. 물 많이 먹으면 심하려운 거. 예. 근데 이건 마려도 노! 마려! 바꿔줘! 혹시 여사님 방광이... 너! 어디서 네가 내 방광 관리야? 네가 건강검진, 네가 닥터야 뭐야?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요가를 하는 여자야 너. 요가. 너 내가 요가 보여줘? 아. 너? 자 봐. 어 고양이 자세 이렇게 숨을 모으고 다리 사이를 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하는 거야 지금? 말도 잘 안 듣고. 무슨 소리야? 브라우니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브라우니랑 매일같이 샤워를 해. 샤워를요? 브라우니 엄마랑 샤워 가자. 응? 엄마랑 샤워 가자. 엄마랑 샤워 가자. 다 컸어. 엄마 가져. 그러면 제가 이거 뭐 다른 새 제품. 아니 그거 말고 이걸로 바꿔줘. 아 이거는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00번째 오신 고객님께 경품으로 드리는 겁니다. 경품이고 나발 이거 바꿔줘. 아 경품 바꿔드릴 수 없어. 너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안 통해도 진짜로 안 통해. 바꿔줘. 너 됐어. 너 말 안 통하니까 너 됐고 네 사장 나오라 그래. 너 사장 나오면 끝이야. 네 사장이랑 내가 얼마나 친한데. 초등학교 동창, 응?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대학교 땐 CC였어. 사장 나오라 그래. 당장 사장 나와. 제가 사장인데요. 브라! 브라니! 브라! 브라! 그만하세요. 물지도 않고 뭘 할 너? 브라니 무시해 지금? 예? 브라니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대단히 많은 애야. 우리 여자들 브라니 좀 불러봐요. 불러보세요. 브라니! 불러보세요 브라니! 브라니 누나한테 가봐. 누나한테 가봐. 누나한테 가봐. 나쁜 남자. 바꿔줘? 근데 정말 저기 경품은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 그래? 예. 경품 못 가져가니까 됐고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내가 몇 번째로 왔지 여기? 아 그걸 어떻게 알게 드립니까? 어차피 안 가져가는데 어때? 그냥 알려줘. 아 그래? 아 그러면 98번째 손님이었고요 99번째 손님이셨어요. 아, 안타까워요. 너무 아깝다. 딸 예. 들고 가.
그 왜 들고 가세요? 브라우니가 100번째! 아! 브라우니가 100번째! 아우,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 브라야! 응? 나 너 주려고 선물 준비했다? 뭐야? 우리 헤어지자. 뭐? 아, 그런 말은 무슨 해물이라곤 쥐꼬리만큼밖에 없는 50년 전통의 해물파전집에서 하니? 그럼 장소가 중요해? 나 여자 생겼어? 뭐 지난주에 뭐 양희경인가 양희은인가 뭐 그런 아줌마 같은 그런 여자겠지. 아니거든. 이번엔 진짜 풋풋하고 완벽한 모태미녀에다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 그런 첫사랑 같은 그런 여자야. 무슨 첫사랑이야, 말도 안 돼.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뭐라 그래? 오빠. 안녕하세요, 수지예요. 봤지? 국민 첫사랑 수지가 내 여자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지난주에 관둘 뻔했거든요. 아, 오늘 되게 힘들겠는데? 저기요, 나 오빠 첫사랑 저예요. 그쪽은 어디 한번 보자. 뭐 한 42번째 여자쯤 되겠다. 아, 아니야. 첫사랑.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이었고, 내 진짜 첫사랑은 너뿐이야. 이게 꿈이냐, 생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수진 첫사랑 시저.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잖아. 그럼 수진 슬퍼요. 오! 와, 귀여워. 오!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옷 봐봐. 누가 요새 이렇게 복고풍 누가 이렇게 입어? 그리고 이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촌스럽게 파일 왜 갖고 다니는 거야? 가져와. 신경 쓰지 마. 캠퍼스 룩의 완성은 바로 이 파일이지. 자, 앉아. 근데 여기 좀 닦아야겠다. 그러네. 여기요. 어서 오세요. 예. 이봐요, 아저씨. 정신 차리시고 여기 좀 닦아주고 해물파전 갖다 주세요. 예. 뭐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있습니다. 근무 중.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가세요 아저씨. 지금 저랑 사귀는 거 안 보이세요? 오빠 그렇게 몰아세우면 어떡해. 아니 난 제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삐삐 치세요. 오빠 간첩 같아. 아니야. 우리 수지가 워낙 복고풍을 좋아해서 그래, 그치? 아 맞다, 수지야. 응? 너 혹시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진짜 좋거든? 들어봐.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우리 MT 갔을 때 생각난다. 그러게, 그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여기 술만 심어야 돼 진짜! 진짜! 아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아 나 진짜 일생일 때 기회였는데 진짜! 오빠! 오빠! 나도 음악! 나도 눈 감고 음악 감상하면 되게 키스하고 싶을걸? 그래 나 음악 너도 같이 듣자. 너한테 어울리는 곡이야. 안 될 놈은 안 돼. 너랑 나는 안 돼.
근데 너랑은 안 얘가 달라. 뭐가 그렇게 좋아? 어? 뭐가 달라? 얘랑 나랑 똑같잖아. 뭐가 달라? 똑같지? 똑같잖아. 네가 네 무덤을 파는구나. 계속 있어. 캡처 당하게. 우리 수진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애교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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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서 어 그만해. 어 언더 아니 어디서 애, 어디서 여우질이야. 꼬리 살랑살랑. 오빠 나도 애교 되게 많잖아. 되게 매력 있지. 되게 애교 있지. 아아아아아아 I can breathe. 아아아아아아 I can breathe.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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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오, 상태 생겼어 진짜. 정답은 왜? 왜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그래 왜? 언니 기웃네요. 이런 사사성어도 있잖아요. 청춘은 절대 지지 않는다. 청춘 불패! 불패! 홍보하지 마요.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대부도로 놀러 와요. 우리 영자 엄마가 맛있게 밥 해줄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나 섭외하려 그러지 마요. 나 안 넘어가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나 봐요. 정신 차려요. 이 오빠요 지금 그쪽 좋다고 이러고 있지만 다음 주에 딴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 여자 좋다고 할래 하고 있어요.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잖아 소리를... 오빠 그럴 거잖아. 수자 잠깐만. 그럴 거지? 당연하지. 들었어요? 당연하지 그랬어요. 당연하지 그랬어요. 괜찮아요. 저도 오빠 첫사랑 아니에요. 아. 오빠 나 오빠한테 고백할 거 있어. 뭔데? 나 딴 남자 생겼어. 그래 뭐 괜찮아 뭐 너는 다 돼 다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우리 헤어져.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진짜. 어떤 남잔데 그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첫사랑이야. 오늘 오기로 했는데. 태지 오빠 오빠. 태지 오빠? 어? 안녕하세요. 수지 첫사랑 태지예요. 이건 태지가 아니라 돼지인데. 아, 너 이런 돼지가 뭐가 좋다고 그래. 지금 우리 수지랑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수지야 여기서 우리 사랑을 한번 증명해볼까? 안 돼. 어? 희극 여배우들의 한맺힌 절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희극 여배우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셋 중에 가장 막내인 KBS 공채 24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입니다. 저는 까진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조신한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베스트 프렌드인 방소라와 김나영을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2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슬픔에 잠겨있던 저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미팅에 나갔습니다. 물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저희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색한 기류가 흐르자 방소라는 대뜸 안나야 너 분위기 좀 띄워봐 너 개그맨이잖아 라고 했고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저는 마이크도 없이 레크레이션 행사를 뛰었습니다. 저 덕분에 분위기는 아주 좋아졌고 내친 김에 클럽에 갔습니다. 평소 조신한 저는 음악에 맞춰 이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김나영이 야 개그맨이 그게 뭐야 재미도 없고 너 진짜 재미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 재밌게 그러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남자들은
제 연락처는 받아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 이 미팅은 누구를 위한 미팅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개그맨이라고 저에게 웃음을 강요할 시 설령 엄마 아빠라도 출연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KBS 공채 22기 개그우먼 박지선 씨입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레강스한 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동기인 박성광 씨를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6년 전 개그맨이 되고 난 후 낯선 개그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박성광 씨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처음이라 많이 힘들지? 힘내 하며 어깨를 토닥거려줬고 그것은 제 생애 남자와의 첫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녕 이렇게 인사했지만 유독 저에게만은 지선이 안녕 이러며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광 씨는 둘이 연인 코너를 짜자며 저를 본인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한여름 무더위 밤샘 회의에 지쳐 잠이 들었고 박성광 씨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제 쪽으로 돼 있던 선풍기를 본인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나 그때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저를 지켜준 오빠가 너무 좋아서 큰맘 먹고 연말 시상식에서 박성광 사랑해! 라고 고백을 했고 고백을 받은 박성광 씨는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고백받은 남자 표정입니까? 똥치본 표정이지? 지도 뭘 신긴 주제에.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저를 설레게 했습니까? 하여튼 이날 이후로 박성광은 갑자기 왠지 모르게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는 박성광에게까지 차인 여자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대체 이 고백은 누구를 위한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앞으로 공개 고백을 해서 차여도 기분 안 나쁘게 앞으로는 현빈, 조인성, 김수현, 송중기 같은 사람들한테만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 중에 가장 연장자이자 개콘 여자 서열 1위 20기 정경민 씨입니다. 저는 요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상한 연예인병에 걸린 윤영빈 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열애 인정. 그걸 본 윤영빈 씨는 이야, 저 커플도 우리처럼 같은 작품 하다가 사귀나 봐. 후배 연예인 커플이 생겼네. 조언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윤영빈 씨, 뭐가 우리처럼입니까? 이병헌입니다. 이민정이고 급이 달라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에? 예전에 장동건 고소영 커플 열애설이 터졌을 때도 그런 헛소리를 하더니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윤영빈 씨 잘 들어요. 우리 급은 박준영, 김지혜, 이봉원, 박민선, 최양락, 백현숙 이게 우리 라인이야. 응? 그리고 중요한 건 장동건, 고소영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애도 낳고 결혼도 했어요. 대체 윤영빈은 누구를 위한 윤영빈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기왕 기사 이렇게 된 거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지게 이병헌, 이민정 결혼 날짜 잡는 날 우리도 같은 날 결혼 날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빈은 잘 봐라. 같은 옷 다른 느낌. 윤영빈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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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라 들어라. 너 그 미팅에서 만난 남자랑 12월 달에 결혼하지. 그날 나 축의금 안 내고 밥만 먹고 도망갈 거다. 삐지지 마라. 삐지지 마라. 삐지지 마라. 박성광은 잘 들어라. 올해 초 SNS에 여자와 단둘이 커피숍 오랜만에 있음 그녀는 이라면서 나랑 찍은 사진 올렸던데 이거 뭐냐? 뭐 나랑 다시 시작하자는 거냐? 그런 거라면 이번에는 내가 찬다. 응? 나 살찐 거 같지? 아니 안 쪘어. 찐 거 같은데. 아니 괜찮다니까. 아 찐 거 같아. 그래 조금 쪘다 조금. 다신 연락하지 마. 어 재수없어. 야 네가 물어봤잖아. 야 그래 가. 너 돼지야 돼지. Hey brothers talk show. Yeah. 우리가 왔다. 용감한 여자들. 가슴 대신 감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너의 멍든 욕을 우리가 다 치유해주지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용감한 녀석들 기분 좋습니까 yeah. 기분 좋습니까 yeah. 그렇다면 소리 지르지 마 부탁이야 지르지 마 용감한 녀석들 내가 지금 솔직해서 지금 차인 거 못 봤어요. 솔직해서. 예, 예, 예. 브라더!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오케이. 쉬어. 보랏! 야!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 빨지 놓쳐, 파란 보랏! 오케이. 오케이. 나는 오늘 자필 편지로 나의 용감함을 준비했다. 오, 자필 편지. 어서 본 거 있어가지고 그냥 다 하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네. 이병헌 씨에게. 오 이병 와 용감해. 영화에서 킬러 역을 맡아 하시더니 진짜 킬러가 되셨네요. 오. 흥행 킬러. 오. CF 킬러. 오. 그리고 미인 킬러. 오. 와. 용감해. 오케이. 오. 와. 오케이. 누가 봐도 아름다운 띠동갑 선남 선녀 커플이 탄생했다. 야. 그래서 나도 띠동갑 75년 남자 연예인은 어떤지 알아봤지. 와. 오케이. 75년생 뭐 띠동갑 연예인. 오케이. 토끼띠. 야! 와우! 뭐야? 김상규! 이성규! 이성규? 오케이! 너랑 안 어울려. 오케이. 이수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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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오케이! 어? 누구야 이거? 김태호 PD. 야 이거 심각하다. 75년도엔 지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용감해! 용감해! 오케이! 용감했어! 오케이! 리얼 성광! 오케이.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의 이야기는 오늘도 725% 리얼. 오.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개콘의 힘을 느꼈다. 오. 지난주 내가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 캐스팅됐는데 오. 분량이 너무 없다고 했더니 드디어 나에게 첫 대본이 날라왔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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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캐릭터 분석을 위해 오. 홈페이지에 들어서 내 역할을 확인해봤다. 오케이. 자, 먼저 오케이. 뭐 큰딸 역할에 우지윤, 작은딸 역할에 우다은, 오우. 엄마 역할에 우신혜, 와, 황신혜, 오케이. 자, 어시스턴트 궁생의 빈대철, 오케이. 다음,
드디어 나다. 신종 불나가. 자, 뭘까? 신종 불나가. 거지. 뭐야 이거 거지야 내가 지금? 오케이. 개그맨들이 놀린다 거지라고 나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개콘 PD 그리고 예능 국장 이외에 능력 없는 PD는 디스 안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조준이 PD 잘 들어. 오케이. 인지도 없으니까 사진 좀 꺼내라. 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오케이. 생겼다. 오케이. 당신 잘 들어. 당신 수염 기르면 멋있어 보인 줄 알고 계속 수염 기르고 다니는데 오. 황신혜 씨가 당신 보고 일본 순사 같대. 비열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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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날 16기 주인공으로 써라. 오케이. 용감해. 오케이. 용감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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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태! 어! 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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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스를 유도하는 몇몇 인터넷 언론 매체들 잘 들어. 오. 오케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기사는 뒷전이고 민망한 성인 광고들로 가득 차 있지. 와, 맞아. 낮엔 요조 숙녀, 밤엔 오케이. 아니 막지마 막지마 좀 진짜. 오케이. 오케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11가지 요. 오야 야, 막지마 봐도. 오케이. 고개 숙인 남편들 이런 막지마. 고개 숙인 사람이야 이 사람. 오케이. 잘 들어라. 이런 민망한 광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어. 당신들의 아이들도 본다는 걸. 야. 와, 와, 와. 모르는 부부관계 관리할 시간에 당신들 홈피나 관리해.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네. 좋아. 자, 형 부부 관리 좋지? 여기. 오케이. 너 그 안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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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부부관계하러 지금 여기 나오신 거지. 헤이.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준 우리 바로 용감한 녀석들. 오케이. 아 진짜 내 고민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럼 고민을 얘기해 봐. 아 지금 고민은요. 연애가 잘 안 돼. 왜 그래요, 내가? 내가 왜 연애가 그렇게 안 되지? 새로워진 우리의 노래를 들어. 연애 지침송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오케이. 남자도 하지마 여자들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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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데 돌아서는 그녀 잡고 내가 한 그 말 수경아 그동안 내가 준 거 다 내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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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사준 저녁밥도 다 가져가라 하지마 하지마 줄수 없다 다시 사귀자 okay. 남친이랑 오붓하게 TV 보는데 you. 최조여정 소년제가 연기하는데 hey. 응원하면 남친에게 내가 한 그만 오빠 어. 소년제가 이뻐 내가 이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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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입에 연재 이름 올리지도 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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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으로 네 인중을 때리게 하지마 yeah. 여자친구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hey. 재미있는 이야기로 점수 땄는데 밥 다 먹고 계산할 때 내가 한 그 말 아 계산은 더치페이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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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여자친구가 똥칠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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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에 네 킥을 날리게 하지마 사랑한다 말하지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 남녀가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불편한 진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상황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 빨리 불 붙여봐. 그래.
우와. 이렇게 촛불 켜니까 분위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우주아, 너 왜 울어? 엄마 생각나서. 아, 울지 마. 내가 수학여행 간다고 엄마한테 옷 사달랬는데 엄마 안 사줘가지고 내가 막 짜증내고 왔거든. 아, 괜찮아. 엄마 미안해. 아, 울지 마. 야, 넌 또 왜 울어? 나도 엄마랑 싸웠는데. 너네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잖아. 아, 몰라. 야, 나와. 여기 오다방이잖아. 진짜. 야. 아,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 좀 자자. 왜 이러는 걸까요? 똑같은 수학여행이라고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잠들면 꼭 각오해야 될 이 얼굴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찾아보시는데요. 은행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는 항상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 맞다. 기리 씨, 우리 오늘 끝나고 데이트하는 거지? 나 오늘 야근이야. 미안. 이따 전화할게. 뭐야. 오늘 내 생일인 것도 모르나 보네. 97번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떤 아저씨가 전해주래요. 누구지? 98번 고객님. 언니, 이거 어떤 잘생긴 오빠가 언니 주래요. 완전 좋겠다. 부럽다. 저기요. 도대체 누구지? 99번 고객님. 이거 어떤 총각이 전해주다던데. 젊음이 좋긴 좋구먼. 저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지? 100번 고객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지민. 생일 축하합니다. 기리씨,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뭐가? 태어나줘서. 그리고 이렇게 입 맞출 수 있게 해줘서. 아, 맞다. 기리씨, 나 지금 근무 중이니까 우리 일 끝나고 만나자. 알았지? 알았어. 101번 고객님. 네. 기리씨,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102번 고객님. 네. 기리씨. 103번, 104번, 105번. 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나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리 씨. 김지민 씨. 당신 마음에 내 사랑을 입금해도 될까요? 어떡하죠, 고객님? 제 마음이 입금하면 해지가 불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아, 이것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짓을. 이렇게 일하다 이 여자 잘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자,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짓은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죠. 다녀왔습니다. 넌 바지가 그게 뭐야? 바지야? 반스야? 아, 왜? 요새 다 이렇게 입어. 빨리 긴 걸로 안 갈아입어. 아, 싫어. 그냥 입을 거야. 이놈의 지집에 가위 어딨어? 가위. 가위로 싹 다 잘라버리게. 괜히 그래, 진짜. 밥 먹어. 알았어, 문자만 보내고.
빨리 먹고 보내 국다 식어. 아 나도 금방 보내. 이놈의 지집이 이거 망쳐지서 망치 망치로 싹 다 부숴버리게 그냥. 아 알았어 먹으면 되잖아. 이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엄마가 밥 먹을 때 딴짓하지 말라 그랬지? 모델은 모델이네 몸매가. 이놈의 지집이 이거 라이터 어디 있어. 라이터 라이터로 싹 다 태워버리게.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왜 이렇게 뭔가 해버리는 걸 좋아하시는 걸까요? 자극적인 말로 자녀들을 압박해오는 엄마들의 불편한 짓을 과연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불편한 짓의 황현이었습니다. 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속을 썩인 애들이 많은 거야? 반장, 문제 학생들 상담하게 한 명씩 들어오라고 그래. 야 박수영, 너 요즘 왜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거야? 아직도 사회에 현존하는 남녀차별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요. 아니 네가 무슨 남녀차별을 당했는데? 제가 어제 남자친구랑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제 것만 피가 뚝뚝 떨어져서 하나도 안 익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여자라고 무시한 거 맞죠? 그건 네가 레어로 주문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스테이크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레어 아니었냐고. 스테이크 하고요. 웬일? 선생님 레스토랑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내 말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아 근데 하여튼간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 아깝게 다 남기고 왔잖아요. 그럼 테이크아웃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너 테이크아웃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아는데 오늘 괜히 말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야 말하고 가! 어, 말하고 가라고! 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 제가 헤어 디자이너랑 결혼하겠다는데 왜 매번 이해를 못 해주세요 왜? 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니? 아 진짜 어떡하지? 응? 납득이 안 돼요. 납득시켜 드릴까요? 어떡할까요 지금? 그래 납득시켜봐. 헤어 디자이너 여친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강남에 있는 아무 미용실에 가면 괜찮은 헤어 디자이너가 한 명쯤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미용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 머리 깎으러 왔수다! 이러면서 젤을 쭉 빡 스프레이 무스 싹 아 이렇게 손가락 낄 때까지 떡진 머리 만드는 게 이게 콘스.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샴푸를 해주면서 말을 걸게 돼 있어요. 저기요 아니 머리 깎는다는 양반이 머리를 이렇게 떡진 만들면 어떡해요. 그때 샴푸가 눈에 들어간 척 딱 하면서 아아 아. 아 진짜 당신 도대체 내 눈에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내 눈에 당신밖에 안 보이지? 임팩트. 그 여자가 나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진짜 나밖에 안 보여요? 진짜 나밖에 안 보여?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미용실 난리 났잖아요. 그때 손목을 딱 잡고 저기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당신 때문에 난리예요. 천사명이 없어졌다고. 게임 오버. 디엔드. 어떡하지? 이때부터 내 여자친구는 헤어 디자이너. 마이 달링, 오빠 강남 스타일로 잘라줄래? 어떡하지? 오빠는 충남 스타일이라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납득아! 어떡하지, 진짜? 납득이 안 됐어, 지금 내가! 그래, 소심해서 사고 한번 안 치던 우리 승환이. 너 선생님이 안 불렀는데 교무실은 어쩐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너 고민거리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디 아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그럼 교무실 왜 왔는데? 반장이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너무 야해요. 아이스크림이 뭐가 야해? 쭈쭈바. 아 요즘 애들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래? 야 유학파 김성원, 너 맨날 학교 그만둔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한국어 공부나 더해. 너 한국말로 숫자는 다 아냐? 1, 2, 3, 4. Oh my god! Mr. Song, do you realize why I'm here? I don't understand about Korean culture. 너 또 그러니까요 이거 하려고 그러지? 아따 그러니까요. 아! 한국 문화랑 미국 문화랑 뭔가 많이 달라요. 아니 뭐가 그렇게 다른데? Sam,
한국 가족은 동물원 가면 어떻게 노는지 알아요? 동물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러지. 이거 봐, 이거 봐. 미국에서 이렇게 안 해요.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데? Okay, listen carefully. 와우, a zoo. Daddy, Daddy, a monkey. Where? Oh, monkey.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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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Help me! Help me! Oh! Oh! Tarzan! Tarzan! Oh my God! Grandmother! David, I will help you. Grandmother! Oh, David, I'm sorry. Bye-bye. Oh, bye, Mr. Sir. Oh. 뭐 하는 거야? 미국으로 돌아가! 아, 참나. 요즘 애들 진짜 왜 이런지. 야, 서태훈. 예. 네. 너 어제 왜 학교 안 나왔어? 파출소 좀 갔다 왔습니다. 아니, 파출소를 왜 갔다 와? 문제 일으킨 건 아니고요. 제 이번에 오디션 보는 역할이 이 형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좀 캐릭터 파악 갔다 왔습니다. 그런다고 연기가 늘 것 같아? 완벽히 마스터해왔습니다. 대본 줘봐. 쉽지 않을 텐데. 자, 김여사 긴장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쳐들어간다. 하나 둘 셋 셋! 꼼짝 말라고! 나는 포획했다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 행사할 수 있으며 움직이면 쏠 거라고! 움직였다고! 에? 큰일 났다고! 라이터 갖고 왔다고!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임마! 너 그리고 학생이 왜 라이터를 가지고 다녀? 묵비권 행사할 거라고! 너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어이씨. 아니, 요즘 애들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얘가 제일 문제야, 얘가. 일본에서 온 갸루상 선생님 오사 선생님 오사 선생님 오사 나왔다네 나왔다네 내가 나왔다네 갸루상이문이다 그래 갸루상 갸루상이문이다 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네 너 3년 내내 계속 붙어다니면서 뭐 등교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아. 먹는 애 있잖아 아 걔가 네 절친이니? 아 절친 아리문이다 그럼 뭐 친한 선배인가? 아 선배도 아니문이다 그럼 3년 내내 같이 붙어다니던 그 사람은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문이다 아니 모르는 사람하고 붙어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 하지만 이 갸루상 꼭 친한 친구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 사귀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데? 절교하고 싶습니다 사귀고 절교하고 사귀고 절교하고 아니 너 왜 이렇게 선생님 속았어? 미치겠네 진짜 너희 어머니도 요즘 너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러시던데 너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어? 다 얘기해봐 너 이 갸루상 엄마 몰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너 엄마 몰래 학교에 빠졌습니다 너 엄마 몰래 태어났습니다 참 엄마 몰래 태어났습니다 니가 뭔데 엄마 몰래 태어나? 몰래 온 손님이문이다 너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말이야 어? 너 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온 거야? 엄마 뱃속에 두고 왔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냐? 갸루상이문이다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어, 여자 어머 학교 뭐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니야 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도합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니까?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고맙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주 녹화한 날도 내가 KBS 이렇게 들어오는데 경배 아저씨가 나를 딱 보시더니 아, 저기요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나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랑 얘기 한번 섞어보려고. 나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우리 4시 밥을 먹는데 거기 있는 아줌마가 나 빼고 셋한테만 또 사인을 받네. 나 편하게 밥 먹으라고. 불편할까봐. 녹화 끝나고 집에 가는데 방청객 여러분들이 다른 개그맨들하고 다 사진 찍는데 나하고는 사진을 안 찍어. 나 피곤할까봐. 일찍 가도 싫어하고. 이렇게 세상이 나를 배려해준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열받네. 이게 무슨 배려야. 누가 보면 이거 무슨가 배려인가 헷갈.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연예인은 무슨 꺼다른 보리 기열로 보나. 지난주에는 가전마트에 가가지고 밥통을 구입하려고 갔는데 거기 계신 점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어, 기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요즘에 잘 나가는 상품들이고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인기 없. 아, 죄송합니다. 뭐가? 뭐가 죄송한데 뭐가? 내 앞에서 뭐 그 단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밥통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밥통이 밥만 잘 되면 인기 있고 없고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말이야, 인기라는 거는 한순간이야. 시즌 바뀌면은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정상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베풀고 잘해야 돼. 알았어요, 김준현? 밥통이 그 밥만 해먹지 말고 잘 새겨들어. 내가 뭐 밥통을 사달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거기랑 나랑 한 끗 차이야. 조심해. 자리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나 김준환보다 키 살? 한 살 어리다. 젊은 피! 그래. 네, 전에서 올라온 전노입니다. 네,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아는 동생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 아는 동생이 형 휴가 갔다 왔다면서 왜 이렇게 탔어? 아, 고향 가서 농사 짓고 왔구나. 대능했다! 오일 바르고 깔롱 좀 찍으려고. 뭐 시꺼멓게 다 먹으면 다 농사 지은 거야? 그럼 뭐 구준엽어 농부야? 근데 뭐 또 농사를 지어? 농사 지을 땅도 없다. 어? 나도 남들처럼 바다에 가서 태닝하고 놀았어. 그때도 또 뭐 내가 선글라스 싹 끼고 누워서 태닝하고 놀고 있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 아 형 아, 배 너무 고프다. 저기 바다 들어가서 아, 전복 좀 따다 주라. 내가 해녀야! 내가 해녀냐고! 나 수영 못해! 뭐 촌놈들은 뭐 다 뭐 수영 잘할 것 같아? 못해! 박태현도 서울 사람이야! 그럼 뭐 촌놈들은 뭐 아이고 상구가 그 갖고 그 전복 좀 따다 온나? 알았어요 엄마! 오! 전복! 해삼! 먹게! 상구야! 그 상어다! 아이고 엄마 웃자노! 옷장이랑 잡아라! 뭐 이러는 줄 알아? 촌놈들도 수영 못해! 못해도 너무 못해! 그러니까 촌에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 뺄치다. 대보름엔 보름딸, 우리 엄마는 막내딸, 내 키는 땅딸!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한 설문조사를 링크해서 보낸 거야. 어? 딱 보니까 같이 걷고 싶은 남자의 키 해가지고 170 이하의 0명. 깔끔하네! 깔끔해! 와, 0명이야! 0.1%의 그런 오차도 없어. 그리고 뭐 다음에 연달아 온 문자가 형, 아니 형은 그동안 그러면은 여자들이랑 어떻게 데이트했어? 드라이브! 앉아서 드라이브!
앉아서 오리배 타기, 앉아서 한강에서 자전거. 얼마나 앉아서 할 게 많은데, 어? 뭐 키 큰 니들은 데이트하면서 그럴 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그럴 때 나는 기차 일어나니까 갔다가 경환 씨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경환 씨 앞에 웅덩이 있어요. 제 손 잡아요. 하면 제가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그렇게 넘는 줄 알아? 그래서 학교 앞 신호등 그 초록불에 키 큰 여자가 꼬마예요 손잡고 가는 그림이 있구만. 어? 그 애가 나였어. 누굴 초등학교 앞에 파는 병아리로 하나. 이게 다가 아니야. 얼마 전에 올림픽을 보고 있는데 우리 동생 슥 보더니 오빠 저기 키 작은 사람들은 운동하기 참 불리할 것 같아. 농구하기도 힘들지, 축구할 때 헤딩도 힘들지, 뭐 수영할 때 짧아가지고 잘 안 되지. 야,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없네. 림보! 림보 이거 림보 이놈 가는 거 림보 이거. 어? 이거 얼마나 쉬운 줄 알아? 어? 야, 아니 너희들은 이거 160cm 될 때 어? 허리 굽혀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는 그저 지단 고기만 끄떡하면 들어가. 어? 들어간다고. 130cm 정도 돼야 아 이제 허리 좀 쓰겠는데 하고 이게 슥슥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야. 어?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 요 정도 생겼으면 운동하기는 좀 불리해도 얼굴은 금메달 감이잖아. 그러니까 키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지. 그래 나 뚱뚱하다. 나 이렇게 뚱뚱하다고 또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지난주에 대학 선배 아들 돌잔치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뷔페 음식 좀 담아가지고 있는데 그 선배가 오더라고. 그래서 아 형 축하해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 형이 나랑 내 얼굴이랑 접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훑어보더니 야 역시 진현이 이런 자리는 안 빠지고 꼭 오는구나. 오라매. 당신이 오라매. 꼭 와서 당신 아들 한 소리에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달라매. 문자 보냈잖아 나한테. 어? 아 뭐 나는 그냥 그 뷔페 음식에 고작 그 뷔페 음식에 눈이 어두워서 이러고 왔다 이거야? 어? 고작 그 내가 어? 뭐 생선에 육회 생선 초밥 유부 초밥 캘리포니아롤 어? LA 갈비 뭐 전통 한방 갈비찜 북경 식당 수육 사천 식당 수육 치킨 대리야끼 삼세 괴물 그라탕 뭐 남도식 가오리 야채찜 뭐 어? 우향 족발 동파육 우생야채와 해파리 냉채 양송이 크림수프 게살수프 신선한 계절과일 수정과 잔치국수 식혜 호박죽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려고 내가 왔다 이거야 지금? 어? 그래 물론 이렇게 줄줄이 깨고 있기는 해. 뭐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그래도 꼭 먹으려고만 온 건 아니라고. 어? 아 그리고 좀 먹으려고 오면 어때? 나도 떳떳하게 부주했어. 그것도 5만원씩이나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누굴 진짜 먹이를 찾아 잔치집을 헤매이는 하이에나 돼지로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뷔페에서 밥 먹는데 한 두 접시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혼잣말로 아 배부르다 그랬더니 그걸 또 옆에 친구놈이 그걸 또 듣고 야 진현아 우리는 안 놀릴 테니까 그냥 먹던 대로 먹어. 연기하지 말고. 아이쿠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아이 부끄러워. 내가 연기가 어색했지 거지? 아 내가 그냥 어, 한 열아홉 그릇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렸어야 되는데? 어? 아니면 내가 아주 그 정말 진지하게 몰입해가지고 배가 부른 척하고 연기를 할 걸 그랬어 그치? 아, 정말 배가 불러요? 정말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나는 배부르다고 두 접시 먹었는데 더는 못 먹겠다고 LA 갈비 나왔는데 나는 못 먹겠다고 배부르다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됐겠네? 어? 야 나도 두 접시 딱 먹고 배 불렸어. 나는 무조건 일곱 여덟 접시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먹어야 돼?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아서 첫 번째 접시에 요만큼 딱 쌓아서 먹기를 뭐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게 어?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접시에 끝난 거잖아. 어? 그 두 번째 접시는 내 마지막 접시였어. 왜? 그 두 번째 접시에는 과일이 얹어져 있었으니까. 안 그래? 과일, 파인애플, 방울토마토, 그리고 그 있잖아, 내 껍질 까서 이렇게 먹는 것 속에 말랑말 허연데 미끄덤 살짝 어려워? 그래 리치 그거.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아, 너 이놈 잘 생각 안 나. 그거, 그게 접시에 올려져 있다 그러면 식사 끝났다는 명백한 증거야. 알았어?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홀쭉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우리 개콘에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